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최근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노트북은 필수품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 다나와를 검색해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LG전자의 실용적인 가성비 노트북 2021년 울트라 PC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박스는 심플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약간 큰 편입니다. 별도의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어댑터는 컴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19V 3.42A 약 65W입니다. LG전자 울트라 PC는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대학생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왼쪽 위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LG전자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업의 노트북을 구매하면 간편하게 AS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컴퓨터 초보들에게 유용합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위아래에 기다란 형태의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위쪽과 중앙에는 환기구가 배치되어 있어서 발열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무게는 약 1.76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19.95mm로 준수한 편입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입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전원과 HDMI, 그리고 USB 3.0, Type-A, USB 3.1, Type-C, 헤드폰 출력 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과 USB 3.0, Type-A, 그리고 기가비트 유선는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15.6인치 풀 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시야각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도 슬림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노트북이 컴팩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키보드는 숫자키를 포함한 풀사이즈 97키로 구성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각종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감은 경쾌한 편이어서 장시간 타이핑을 해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터치패드는 멀티터치 기능을 지원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스펙을 살펴보면 11세대 인텔 코어 i5 1135G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4코어 8스레드를 지원하고 최대 터보 부스트는 4.2GHz입니다. 메모리는 DDR4 3200MHz 8GB 제품이 탑재되었고 확장 슬롯을 가지고 있어서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i5 1135G7 프로세서의 싱글 스레드 성능은 데스크탑용 CPU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고 이전 세대의 제품들과 비교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D마크를 통해서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살펴보면 파이어스트라이크는 2525점, 타임스파이는 1085점이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SATA3 방식과 비교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최신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4,492점이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윈도우 10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LG 리커버리 센터를 통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빠른 NVMe SSD가 탑재되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쾌적한 편입니다. 시야각 좋은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동영상이나 인터넷 강의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키보드에는 숫자 키패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엑셀과 같은 작업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사이즈의 HDMI 단자를 내장하고 있어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하고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세대 인텔 코어 i5 1135G7 프로세서는 간단한 동영상 편집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음에서 평균 89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간단한 게임들은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51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9시간 59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LG전자의 제품이고 윈도우 10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서 컴퓨터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11세대 인텔 프로세서의 성능도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램 시리즈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용적인 가성비 노트북을 찾는 직장이나 대학생들에게 LG전자 울트라 PC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